높은 자리에 있으면 망신을 당할 것이고,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네가 하고자 하는 이 젊을 때 그 이념은 어디 갔으며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봐라. 망신을 당하고 다 내려와야 돼. 너는 아프고 병들 것이며 너의 집안은 엉망이 될 것이며 네가 가진 거는 전부 다 내놓아야 될 것이니라. 왜? 너가 가진 이 재물과 힘은 백성의 피와 땀이니라. 천지 대공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 공사예요. 하느님이 쓱내는 것도 너희들이 모르느냐 이 말이죠. 다 혼남. 왜? 저 희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 절대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 말은 듣기 싫고 지금만 챙기고자 한다. 말을 듣는 순간 그런 방법으로 네가 생각하는 순간 네 것부터 그것을 모르는 놈은 그냥 알켜줄 때까지 나눠놓고 있겠지만, 근데 안 들으려 한다고 안 들을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운영할 거니까 다 듣습니다. 듣고도 엉뚱한 데다 너부터 칩니다. 하느님은 0.1mm도 틀리지 않게 운용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게 하느님이에요. 대한민국을 묻고 이 사회를 지금 물으니까 이거는 하늘공사를 지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나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 17년 동안 산속에서 거러지로 만들어 놓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가르침을 준 하느님이, 이제부터 세상을 구하라 명령받고 나온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찡을 주고 니는 목사해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으로 직접 명령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조직이 없어. 하느님이 내 조직이라. 누가 묻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이 세상이 알아야 될 필요한 법문이 쏟아질 것이며, 이 법문이 불평이 있으면 내한테 질문을 다시 해서 풀어. 이 사회는 잘못 이룬 것이 아니고 정확한 방법으로 이때까지 온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잘못 운용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후천시대의 미래는 아주 즐겁고 평화롭고, 응? 평화시대를 우리가 열어가는 시대입니다. 선천시대는 모순을 빚는 시대, 힘을 갖추는 시대, 힘을 갖추면서 모순이 나오는 시대지만 후천시대는 인류평화를 이루어내는 시대. 이게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2012년 이것이 동지를 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구 종말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봐. 그 후가 후천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아니고 1차 모든 환경을 막을 내린다 이 소리, 2차 공사를 한다, 이게 후천시대입니다. 2차 공사, 후천시대에 공사하는 것은 키우는 지식인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만지느냐. 선천시대는 사람을 키운 것이고 후천시대는 성장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질 것인가. 거기에서 인류 평화를 이루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건 연구도 안 하고 과거에 젖어가지고 미래를 열 연구도 안 하고 그래서 다들 지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대로 놔두면 대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이 국민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갖고 이렇게 아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대로 가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 기업을 이만큼 만들었다면 이 기업을 잘 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저력이다.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끌어가지 못하면 이거는 하루쯤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요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누굴 아리키려고 들어도 내를 누가 만나주지를 아직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못 아리켜줍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인들이 내한테 물으니 그대로 대답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저거는 아주 그 힘이 좋아갖고 내는 안 만나주니까 내가 너가 쫓아갈 일은 없는 겁니다. 내한테 도움 받으러 오면 도와줄 것인데 내한테 도움 받으러 안 와요. 누구한테 가느냐? 인기 있는 사람한테 도움 받으러 가요. 아,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 30년, 40년 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아, 그때 잘 나가던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인자 거러지로 나왔으니까 나는 안 찾아오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울 수 없다. 근데 20, 30년 전에 인기 있던 사람이 그때 버전으로 자꾸 아리키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다가 교도소가 그때 사람들 말 듣고 움직이다가 지금 교도소 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인들이 전부 다 교도소 들락거리는 거야 지금. 큰일이죠. 응? 지도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움직이다가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교도소를 들락거리면 존경받기는 그런 거죠. 요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국을 배웠어야 돼. 이 사회를 배웠어야 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키를 잡았어야 돼. 못 잡았어. 우리는 IT를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미국을 배우러 온 거예요. 미국을 배우고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 미국의 장단점을 알고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미국이 지금 인재를 요합니다. 아, IT는 말이죠. 기술자들이에요. 기술자들이 5대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요 여기 30%가 있고 위에 또 밑에 30%가 있고 또 밑에 40%가 있는 거예요. 4대 3대 3이라는 것이 이 자연의 이 운용체제입니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이 40%가 있고 중산층이 30%가 있고 위에 상류의 지도부가 30%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이 여기가 기술을 잘 배워서 열심히 일을 내가 사회가 필요한 걸 자꾸 내놓는 거죠. 근데 이 대한민국 사람은 무엇을 하냐? 이 내가 조금 돈을 벌고 나면 중산층에 기술 배우려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디로 가려고 드냐? 요 위에 가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IT 기술자가 없는, 요새 젊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IT 기술 막 하면서 요걸 쳐다보고 들어왔지. 과거에 우리 베이비부모들은 IT 배우려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장을 해가지고 좀 지식을 갖추고 나서 컴퓨터가 딱 나오니까 에이 그 컴퓨터 딱 쳐다보지만 내가 배우려고 하니까 전에 암기는 잘했는데 컴퓨터 하니까 깨를 싹 써갖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좀 있으면 말하는 거 나온대. 이런 컴퓨터를 멀리 했어요. 멀리 하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전부 다 세상에 컴퓨터 시대가 됐는데 말하는 게 안 나오네. 늦어본 거죠. 이래 컴맹이 돼서 컴맹.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컴맹이에요. IT는 그냥 아니 스마트도 아직 안 바꾼 사람이들이니까 그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베이비 부모들이 60대 올라간 분들 있죠.
맏형들,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 12년입니다. 용띠부터 토끼띠까지. 아, 그러면 용띠가 몇 살이에요? 65, 대한민국 나이로. 그러면 토끼띠까지 12년 내려오면 여기 베이비 부모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위의 형들이 4년, 그 다음 중추가 4년, 그 밑에 막내가 4년, 요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위의 사람들이 앞으로 지금 이 시대는 베이비 부모 시대가 지금 열린 겁니다. 근데 베이비 부모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 부모들이. 그러니까 요 위의 4년은 이러고 있어요. 누구한테 대화를 하면요, 딱 듣는 폼이 이래가 들어요. 이렇게 듣고, 그 다음 요쪽이 요 4년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년이 무슨 띠부터 해요? 요 4년 내려오고 나서 5년 차가. 그렇죠. 원숭이 띠부터 해가지고 요 밑에 4년 동안, 요거는 지략이에요. 지략. 지략이니까 열심히 일 안 해요. 지략을 자꾸 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밑에 4년, 요거는 막내들이니까 쇠가 빠지게 뛰다니는 거예요. 일한다고. 근데 쇠가 빠지게 뛰다니기만 뛰다니지, 이 지략을 틀어주는 게 지금 모질인 거예요. 아무리 뛰도 소득이 없네.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형들은 요러고 떡있고, 전부 다 고렇게 해가지고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멈추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회가 멈추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회가 바뀔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후 1세대. 이 사람들이 전후 1세대, 이 사람들이 지천민이 된 나이에 위에 할 일을 못해가 밑에 사람들은 너희들만 쳐다보고 앉았고, 이 사람들한테 경제를 많이 주지 않았음. 왜? 경제를 많이 주면 저쪽에 놀러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많이 안 준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조상의 어를 빛내야 되는 사람들이다. 5천년 역사입니다. 5천년 동안 우리 민족은 엄청난 당금질을 하고, 이 밖에 하면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5천년 역사가. 이게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전후 1세대. 전쟁까지도 전부 다 위에서 다 겪고 다 처리해놓고 너희를 딱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창조 이래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인류에 있는 문물을 다 끌어들려고. 우리 후에까지만 해도 인류에 있는 문물을 안 받아들이려고 목숨을 걸어가면서 투쟁했습니다. 역사들 그래서 배운 거예요. 이 역사를 풀어가는 방법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역사를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그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 안에서 인자는 이걸 풀어나가는 건 너희들 몫이에요. 근데 이 상식에 머물러 갖고 이걸 풀라고 들지를 않는 거죠. 왜? 근본의 길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